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세금만 100만 원 이상 내는 남자, 애국자, 원룸청년입니다. 자, 오늘은 주간 3천 vs 야간 5천. 어딜 가야 하는가? 제가 기준점을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주간 대비 야간이 연봉 2,500만 원 이상 넘지 않는다면 주간 근무를 하는 게 인생의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3000 vs 야간 5000, 주간 3000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왜 그런가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병역을 냅니다. 병, 사람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이든 육체든 다치면 됩니다. 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정신이 다칩니다. 기본적으로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조울증, 조증, 조울증, 조증까지 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아닌데? 나는 교대 돌아도 난 괜찮은데, 멀쩡한데, 뭔 개소리 하는 거지?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요. 1년 내서는 모릅니다. 사람이, 뭐, 한 사회 초년생 때, 보자, 뭐, 스물 초반, 뭐, 스물 중반, 뭐 조금 더 가서 한 스물 후반 요 정도에 뭐한 1, 2, 3년 이렇게 교대 근무하는 거 괜찮아요. 사실 괜찮은데 나이가 좀더 들어서, 인생을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더 들어서 이 일을 10년 이상 한다,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두 번째, 그냥 X같다. 야간인 것 자체가 X같다. 기본적으로 남들 놀때 놀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때좀 쉬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거슬러서 반대로 간다. 그냥 삶이 X같아지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20살 초반 때그 교대 근무를 한번 했었는데, 밤 11시인가 12시인가, 그때 정확히 뭐 언제 출근했는지 모르겠는데 출근길을 걷습니다. 딱 출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씨발. 내 친구들은 지금 클럽 가고 있겠지? 아, 내 친구들 클럽 가가지고 빵댕이 흔들면서 여자랑 대화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신나게 놀고. 나는 씨발 일하고 있는데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X같다. 그리고 밤에 교대 근무 끝나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나는 짊어지고 퇴근을 합니다. 날씨 짱짱할 때, 남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퇴근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 날씨 좋은데 좀 이따가 낮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 참 좋겠지. 나는 그때 자야 되네. 그냥 X같다. 그러니까 이게 야간을 돌면 이런 삶의 질이, 이런 좀 디테일한 삶의 질을 연봉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연봉 이거 2천만 원더 받아서 뭡니까? 사람 같지가 않은데. 사는 게 사람 같지가 않은데 연봉 2천만 원더 받아가지고 뭐예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기 돌보기. 자, 이거는 제 지인 이야기입니다. 지인 이야기. 아는 형님인데 3조 3교대를 도십니다. 애기가 3살인가 4살인가 이제 언어도 발달되고 말도 하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한창 이 많은 것을 습득할 나이, 그런 애기가 한 명이 있는데, 야간을 마치고 아침에 퇴근을 하면서 애기랑 인사하고 이제 자려고 눕는데, 애기가 아빠 보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책좀 읽어줘, 아빠 장난감 가지고 같이 놀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아빠가, 아빠 피곤해서 자야 되니까 엄마 보고 놀아달라 해. 그런 말을 애기한테 내뱉고 자기는 이불을 덮고 자려는데 굉장히 이 속에서 뭔가 안 좋은 마음이 크게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간 근무가 애기를 돌보고, 애기를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이 치명타가 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게좀 주간 근무 쪽으로 이직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실제로 주간근무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일 힘듭니다. 네 번째. 자기개발입니다. 자기개발. 자, 사실은 야간근무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야간근무가 오히려 자기가 좀 편하다, 좀 내 몸에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회초년생 때 이렇게 좀 고용봉을 받으면 돈 모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야간근무 할 때는. 야간근무를 하면 삼시세끼 보통 회사에서 다 줍니다. 그리고 야간을 돌다 보니까 일집 이런 식으로 패턴이 단조로우니까 뭐 돈 쓸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은 배워야 된다. 인간은 계속 꾸준히 자기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주간 3천만원, 야간 5천만원, 연봉 차이 좀 크죠? 2천만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야, 누구는 이런 소리 하죠. 야, 네가 3천만원 받아봤냐? 얼마나 적은지 아냐? 당연히 5천만원 받아야지,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평생 이 월급만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삶을 꾸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집도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개발을 통해가지고 돈을 좀 불릴 생각을 해야 돼. 요게 핵심입니다. 자기개발을 통해서 이 내가 모아둔 종잣돈을 이용해서 돈을 불릴 생각을, 그런 공부들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근데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일집 무한반복. 정말로 이 스타크래프트의 SCV 마냥 이랬다가 퇴근하고 자고, 눈 뜨면 이랬다가 퇴근하고 자고, 이거 무한반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요. 행동 반경도 굉장히 좁아지고요.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런 단조로운 패턴이 습관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주간 근무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야간 근무자보다 생활 패턴이 일정하니까 그 생활 속에서 자기개발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기 위한 공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연봉 차이를 제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주간 근무자가.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4번.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살지 마세요. 연봉이 다가 아닙니다. 연봉 2천만원 더 받는 거, 그 좆도 아닙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자, 따라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자면, 연봉이 2,500만원 이상 많은 게 아니라면 요런 여러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주간 근무하는 것이 인생에 더 나을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을 한번 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주말 쉬는 4조 2교대. 요거는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요거는 개인적 시간도 많고 개인 업무 볼 시간도 많고 좀 어느 정도 휴가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요거는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요거 말고는 좀 다른 교대 근무는 좀 안 좋다. 자, 이상입니다.